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사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은 했었지만 남편이 없어요. 사별했거든요. 지금부터 제 드라마 같은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공부보다는 장사에 관심이던 아이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하셨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게를 하면 도매가로 물건을 저렴하게 떼어올 수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도매가로 떼어온 음료수를 몰래 훔쳐다가 학교에 가서 팔곤 했고요. 도매가보단 비싸지만 소매가보단 훨씬 싸서 친구들은 제가 파는 음료수를 서로 사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물건을 훔쳐다가 판다는 개념이 아니라 마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장사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중엔 아버지께 걸려 혼쭐이 났지만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는 물론 옆 학교까지 가서 음료수를 판매할 정도로 저는 장사에 열정이 있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장사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자본금이 없었던 저는 가게를 차릴 수 없어서 노점상을 했어요. 제 종목은 길거리에서 흔히 파는 싸구려 귀금속이었는데 손님들이 원하는 제품인지 귀신같이 골라내는 재주가 있어서 저는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제가 다른 노점상 분들보다 나이가 어린 건 맞지만 딱히 예쁜 것도 아니고 말솜씨가 좋은 것도 아닌데 저희 노점에만 사람들이 줄을 섰거든요. 아무리 상품을 잘 선정했다지만 말도 안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그렇게 노점으로 돈을 모은 저는 요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치킨집으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중국집, 백반집, 국밥집 등 가게를 늘려갔어요. 제가 요리를 잘했냐고요? 아유,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가게 자리 선정만 하고 주방장을 따로 두어 그분께 모든 요리를 맡겼습니다. 제가 한 거라곤 가게 운영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웃긴 게 그렇게 해도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신이라도 들린 듯 했어요. 그렇게 저는 돈을 미친 듯이 끌어모았지요. 서른의 나이에 수천만 원의 돈을 매달 만지게 됐어요. 남편 역시 가게 운영을 하다가 만났어요. 남편은 제 치킨집의 알바생이었는데 7급 공무원 준비생이라고 하더군요. 저보다 5살이나 어려서 저는 동생처럼 귀여워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일을 참 잘하는 거예요. 보통 20대 친구들은 시간만 때우다가 가야지 하는 마인드가 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치 제 치킨집이 자기 가게인 것처럼 열심히 일해주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희 치킨집의 매상은 고공행진을 이어갔고요. 상진아, 고마워. 네 덕분에 매상도 많이 오르고 단골도 많이 생겼어. 이건 보너스인데 열심히 해줘서 주는 거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저는 남편에게 보너스를 두둑하게 지급했어요. 고작 알바생 하나가 가게 매출을 두 배로 뻥튀기 시켜줬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남편은 허리를 연신 굽히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실제로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열심히를 떠나 정말 간절하게 일을 했어요. 알바생을 많이 뽑아본 터라 저는 알바생이 걷는 모습만 봐도 대충 마음을 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알바생을 봐도 남편처럼 간절하게 뛰어다니며 일하는 사람은 없더군요. 고작 20대 중반밖에 안된 알바생이 뭐가 그렇게 간절해서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장님, 사실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몸이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았거든요. 전그 삶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고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7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남편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나서야, 아, 저는 왜 그리도 발이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나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이 멋져 보일 뿐이었죠. 아무래도 저 역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 남편이 더 멋져 보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제가 도와주면 남편이 훨씬 더 빨리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성진아,
그럼 내가 매달 50만 원씩 도와줄까? 그거면 네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남편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남편이 노동에서 벗어나 공무원 시험에 매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다못해 볼펜 한 자루라도 더 살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돈을 받지 않더군요. 사장님,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전 그 돈 받을 수 없어요. 물론 사장님은 선의를 베푸신 거지만 저로서는 동정으로 느껴져서요. 자격지심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없이 살아온지라 어쩔 수 없네요. 그러니까 성의만 받겠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어떻게든 꾸려나갈게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사장님. 남편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괜한 호의가 자만으로 비치진 않았는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씩 웃으며, 그럼 가게 끝나고 맥주는 한 잔 사주세요. 사장님이 치킨은 자주 주셨지만 맥주는 한 번도 안 주셨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가게를 마친 뒤 잘 튀겨진 후라이드 통닭과 함께 맥주를 마셨어요. 기름진 닭다리를 들고 먹는 남편의 모습이 참 귀여웠어요. 그냥 먹는 것뿐인데도 이렇게 애틋한 감정이 드는 걸 보니 남편에 대한 감정이 단순히 동생을 바라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음을 졸이던 저는 두 달 후에 남편에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나이 차이도 나고 경제적으로도 차이가 나지만 책임감 있는 남편의 모습이라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제 고백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더군요. 생각을 마친 듯한 남편은 제게, 사장님, 미안한데 지금은 어려워요. 저도 사장님한테 호감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제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사장님과 만날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합격해서 경제적 기반을 좀 갖추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라고 하며 정중하게 고백을 거절하더군요. 살면서 처음 하는 고백을 거절당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런 제게 남편은 꼭 합격해서 먼저 고백하겠다고 했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남편은 합격증서와 꽃다발을 제게 건네며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뜨거운 연애를 했고 1년 후에 결혼식까지 올렸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시부모님께 새로운 집을 선물해드렸어요. 기존에 살던 반 지하방이 아니라 전망 좋은 신축 아파트였죠. 누군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묻겠지만 저는 시부모님을 위해서라기보다 남편이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남편 또한, 여보, 고맙긴 한데 굳이 왜 그렇게 해? 살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당신이랑 시댁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좋아해서 그런 거야. 당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이 행복해야 당신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이제 우리 부부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사람인지라 더 진정성 있게 다가왔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게 더 잘해줬어요. 연애할 때도 이런 남자가 없을 만큼 잘해주긴 했지만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의 집을 바꿔드리고 용돈을 넉넉하게 드린다는 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더군요. 늘 자기가 아내를 잘 얻었다는 말을 반복했고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제가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훨씬 넉넉하긴 하지만 7급 공무원이라는 남편의 직업도 그다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남편은 제게 지극정성이었어요. 공무원 배우자를 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웰빙이 보장된 직업이 아니잖아요. 일도 힘든 데다가 야근도 종종 하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퇴근 후에 제가 운영하는 가게들을 둘러보며 관리를 도왔어요. 사실 제가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걸 기반으로 돈을 버는 건 정말 잘하는데 돈을 관리하거나 세세한 부분에 신경 쓰는 건 정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세심하고 다정한 성격을 가진 남편은 작은 일도 꼼꼼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덕분에 제 가게가 삐걱대지 않고 잘 굴러갈 수 있었어요. 여기저기에서 불필요하게 세고 있었던 돈을 절약하는 건 물론이고 세금에 대해서도 공부해서 절세까지 도와줬네요. 쉽게 말해 제가 돈을 벌어오는 창이라면 남편은 들어온 돈이 나가지 않도록 막는 방패 같은 존재였죠. 그런 창과 방패가 만나 부부가 됐으니 그 시너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임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보통은 남편 쪽에서 아이를 원하고 아내 쪽에서 출산을 미룬다지만 저희는 그 반대였죠. 저는 아이를 여럿 낳아 기르고 싶어 했고 남편은 자꾸만 임신을 미루곤 했어요. 저희 둘을 꼭 닮은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었던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아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가게들도 안정화돼서 나도 크게 바쁠 일 없어. 거의 조르듯이 말하는 제게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외면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더욱 책근했어요. 아이 생긴다고 당신 들들 볶는 일 없을 거야. 내가 낳아서 내가 다 키울게. 솔직히 나도 이제 30대 중반 다 돼가는데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잖아. 안 그래? 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할 노산이 되는 나이가 온다며 나중에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제야 남편은 생각해 본다며 자리를 뜨더군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아이를 갖자며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못 이긴 듯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친구들의 예쁜 아이들을 보며 엄청나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니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에게 좋다는 음식을 구해다가 남편에게 먹이고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을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드는데 아이가 찾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정말 답답하더군요. 혹시 제 자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산부인과에도 가봤지만 자궁이 아주 깨끗해서 당장이라도 임신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이유 없이 임신이 안 되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지내더군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속상할 법한데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나간 틈에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는데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종이 하나가 꽂혀 있더군요. 페이지인가 싶어서 저는 그것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저의 손은 파르르 떨렸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정관수술 결제 내역서였거든요. 환자의 성명칸에는 제 남편의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었고요. 저는 그제야 왜 임신이 되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정관수술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동안 감쪽같이 속았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차올랐어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었고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정관수술 결제 내역서를 내밀며 당신 대체 이게 뭐야? 정관수술? 당신 수술했어? 그래서 그동안 임신이 안 됐던 거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짓더군요. 뭔데? 대체 이유가 뭐냐고. 말이라도 좀 해보란 말이야. 정관수술까지 해가면서 임신을 피한 이유가 대체 뭐냐고. 저는 남편과 처음 만난 이후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그런 제 머릿속에 한 여자가 스쳐갔어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의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 중에 하나였어요. 남편은 중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들과 친했는데 문제는 그중 한 명이 여자라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고 남자 동창들도 함께 만나긴 했지만 아내인 저로서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자인 친구가 있다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당신 뭐야?
설마 나랑 언젠가는 정리할 생각하고 있었어? 이혼하고 그 정인과 그 기집애랑 재혼하려고 했어? 어? 그런 거야? 솔직히 그럴 거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정관 수술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저는 남편에게 여자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양손을 저으며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럼 대체 뭐야? 나 몰래 정관 수술까지 해가면서 임신을 피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만약 당신이 지금 합당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난 당신이랑 계속 살 수가 없어. 저는 이혼까지 불사하고 있다며 엄포를 놓았어요. 홧김에 한 말이었지만 그만큼 충격이 컸기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었죠. 그런 제게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사실을 고백하더군요. 당신을 속인 건 미안해. 하지만 당신의 아이를 갖기 싫다거나 정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내가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 한 건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남편은 아이를 갖지 않은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라고 말하더군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으니까 부모님의 장애는 적은 확률로 유전이 되는 것이며 그게 죽도록 싫었던 남편은 정관 수술을 해서라도 임신을 피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의 비참한 삶을 보아온 남편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속인 남편이 괘씸하긴 하지만 자식에게 장애를 물려주기 싫다는 남편의 마음은 절절하게 이해가 됐거든요. 남편 부모님 중 아버님은 선천적으로 발달장애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라온 남편은 한 가정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줄 알다 보니 제게 숨기고 저 몰래 정관 수술을 했던 모양이에요. 미안해 여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당신을 좋은 사람한테 보내주는 건데. 남편은 자기처럼 못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에게 보내줄 걸 그랬다며 서럽게 울더군요. 전 그런 남편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여 꼭 안아주었고요. 제 품에 안겨 펑펑 우는 남편을 끌어안으니 정말 가슴이 미워졌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외도를 의심했던 제가 너무나 나쁜 아내로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후에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아이에 대한 압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잘 설득했고요. 임신의 무게에서 벗어난 남편은 사회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했어요. 아이로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를 경제적으로라도 채워주겠다는 게 그 이유였죠. 남편은 주로 주식을 했는데 그게 또 수익이 괜찮았어요. 저는 돈 벌기에 혈안이 된 남편에게 서울 부동산이 오를 것 같으니 아파트를 한 채 사놓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것보단 주식이 더 유망하다며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자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돈을 벌 만큼 번 저는 이제 좀 쉬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노점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미친 듯이 달려만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도 다니고 꽃구경이나 하며 편하게 살 생각을 했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휴가를 맞춰서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가능하면 나중에 귀농해서 살자고 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중학교 동창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여자 동창이 생각났지만 일전에 오해를 푼지라 저는 다녀오라고 했고요. 여자 동창 역시 유부녀인데다가 다른 동창들은 전부 남자였으니까요. 저는 재밌게 놀다 오고 나중에 저와도 함께 가자며 용돈을 300만 원이나 주었어요. 남편은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했지만 이왕 가는 김에 시원하게 놀다 오라고 했죠. 솔직히 동창들한테 이런 멋진 아내랑 살고 있다는 티를 팍팍 내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남편이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저만치에서 남편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여럿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남편과 여자 동창 둘이서만 나오는 겁니다. 조금 놀란 저는 그들 앞으로 다가갔죠. 그러자 남편은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라더군요. 여보, 뭐야, 연락도 없이? 당신 깜짝 놀래켜주라고 했지. 친구분들께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려고 했고. 그나저나 왜 둘이서만 나와? 다른 분들은?
저의 물음에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입술을 달싹이더니 다른 친구들은 제주도가 너무 좋아 며칠 더 지내다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바람에 의심이 들었지만 옆에 여자 동창이 있는 바람에 일단 알겠다고 말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역시 가게 출근해서 이것저것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얼굴이 시뻘건 남자가 씩씩대며 들어오더니 여기 박성진이 와이프 있다며? 누구야? 박성진 와이프가 대체 누구냐고? 당장 나와! 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엎고 난리를 치더군요.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없었던 저는 남자에게 다가가 제가 박성진이라는 사람의 아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너냐? 내 와이프 건드린 놈의 마누라가 너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영문인지 통 알 수 없었던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알아듣게 설명하라고 했죠. 남자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는지 시뻘건 얼굴로 사정을 설명하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큰 충격에 빠졌답니다. 남자는 다름 아닌 여자 동창 정희 씨의 남편이었거든요.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함께 갔던 그 여자 말이죠. 남자는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는 화물차 기사였는데 어느 날 말도 없이 평생 모아온 돈을 와이프가 빼돌리고 몇 달째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뒷조사를 해보고 아내 친구들이며 주위에 수소문을 한 끝에 제 남편이 그 정이라는 여자분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저를 찾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게 정말 한없이 착하고 든든했던 자상한 남편이었는데 그동안 저를 속이고 몰래 바람을 피웠다니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뒤통수를 남편에게 한 대 맞은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더군요. 3일,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록 남편은 그 이후부터 자취를 아예 감춰버렸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사업장을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 새로 오픈한 가게 두 군데는 남편 명의로 해줬었는데 남편이 그 가게로도 담보대출을 잔뜩 받았고 본인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공무원 대출도 받을 만큼 받았던 것 같고요. 심지어는 공무원이라는 일을 중간에 그만뒀음에도 제게 말 한번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주식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남편은 무슨 해외 선물인가 뭔가를 했었다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몇 억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깜짝 놀랐던 저는 남편의 남자 동창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그들은 정말 미안하다며 그동안의 일들을 말해주더군요. 그동안 졸업기념 여행이니 뭐니 했던 건 전부 남편과 여자 동창이 함께 있을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거짓말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동창들은 남편과 여자 동창이 비밀스럽게 돈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다고 했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더군요. 그동안 공무원 일을 그만두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정이라는 여자와 불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네요. 제게 아침마다 여보 출근하고 올게 사랑해 하며 절 꼭 안아준 남편은 모두가 가식이었고 그 출근한다는 곳은 직장이 아니라 정이라는 여자와 사랑을 나누러 출근한다는 사실을요. 참 허망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가장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제 모든 인맥과 재산을 동원해 남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은 물론 흥신소 직원들까지 섭외해 남편이 있을 만한 곳을 다 뒤졌죠. 하지만 어디로 꽁꽁 숨었는지 남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을 때 저는 경찰에게 경악을 금치 못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찾긴 찾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 싸늘한 죽음인 상태에서요. 남편의 시체를 발견한 경찰에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니 강릉에 있는 싸구려 모텔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모텔 주인이 신고해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경찰은 남편의 시체 옆에 있었다며 유서를 건네주더군요. 남편은 저를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깊은 늪에 빠졌다는 소리를 해가며 말을 이어가더군요. 남편은 주식 투자에 사활을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죠. 남편은 저도 모르게 주식 투자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 저 몰래 대출도 받았지만 그것마저 실패했고 제가 가게를 새로 오픈하면서 남편의 명의로 해준 가게들도 대출을 받을 만큼 받아 투자했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제가 들어서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 다음 제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정이라는 여자 동창이 재산을 꽤 모아둔 걸 알고 노골적으로 접근해서 관심을 표현하다가 서로 친구에서 연인이 됐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마음을 받아준 그 정이라는 여자도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가정 있는 여자가 불륜까지 저지르는 건지. 아무튼 여자 동창에게 거액을 빌린 남편은 목숨을 걸고 마지막 투자를 했대요. 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해 빈털터리가 되었다네요. 그렇게 모든 재산을 잃은 남편은 저를 볼 염치도 없고 여자 동창까지 볼 염치도 없어 그 여자에게 어디 좀 다녀온다고 말한 뒤 도피 생활을 했고 삶의 무게를 짊어질 자신이 없어 스스로 생을 포기한다며 앞으로 건강하고 좋은 남자 만나라고 말하고는 끝을 맺었더군요. 자신이 죽으면 나오는 종신보험금으로 그 정이라는 여자 빚을 어느 정도 청산해 주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어디서 저 몰래 재산 빼돌리고 불륜 저지르며 세상 하직한 주제에 죽은 보험금으로 바람핀 년 빚을 청산해달라뇨. 전 그 이후 경찰서에서 남편을 인계받고 곧바로 시댁 가족에게 연락해 다시 인계했습니다. 아내인 제가 물론 장례를 치러준 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숨겨왔던 모든 진실들, 불륜,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라고 남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장례도 치러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댁 자식이니까 시댁이 알아서 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불행하게 끝이 났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사람이라는 동물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됐네요. 그토록 사랑했었는데, 그토록 믿었었는데 인생이 참 허망하기만 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 주식 도박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남편이라는 게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처음 그랬던 것처럼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종신보험을 전해줬냐고요? 제가 미쳤다고 그걸 주겠어요. 남편이 저 몰래 가게 담보대출 받아서 빼돌린 금액이 얼만데요. 그 보험금 받고 차곡차곡 다시 은행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안 된다고 하고요. 어떻게든 그런 것들은 본때를 보여줘야죠. 다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현재 옆에 있는 가족들, 주위 사람들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자고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가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 저 혼자 가슴에 담아두긴 정말 버거웠는데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제 삶에 용기가 나네요. 지금까지 제 구구절절한 사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